폐지하려고 했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다시 혜택을 주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이냐 주지 않는 것이냐로 논란이 많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최종 결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다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됐으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은 일단 안심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용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논란의 과정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거주주택과 세를 주고 있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임에도 임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애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을 개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도 10월 7일 날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된 내용 때문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에다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해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논란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혜택을 다 뺏어야 했느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올해 2월 17일 날 다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죠. 그 개정된 내용 때문에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해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시켜 주겠다, 혜택을 부활시켜 주겠다라고 논란의 최종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입니다. 2021년 2월 17일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세대가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뜻이겠죠. 20항을 보시면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1, 2, 3호의 요건은 제가 영상 말미에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는 제가 생략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154조 제1항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문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법 조문에서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노란색으로 길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요건의 단서가 담겨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호 감옥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특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밑줄로 그어진 부분이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 7일 날 개정이 됐을 때는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밑줄을 제외하고 해석을 해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란이 많다 보니까 다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 밑줄 그어진 부분을 새롭게 추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밑줄로 그어진 부분의 법령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항 2호 마목의 내용입니다. 민특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당연히 수도권 밖 지역은 3억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잘 지킨 주택을 말하겠죠. 그리고 마목의 1을 보시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민특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목의 1 내용이 바로 2018년 9.13 대책에서 새롭게 규제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 취득한 경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말하고요. 이러한 요건으로 다시 한번 조항을 읽어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앞선 제155조 제20항에서 말한 것처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요건에 포함시킨다고 했으니까 쉽게 정리해보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서 법 조문을 읽어드릴 때 영상 말미에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부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요건을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세 가지 경우는 제외가 되겠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을 했거나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했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이 아파트는 매입 임대의 경우입니다.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임대주택의 금액 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 이하이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 이하입니다. 면적 요건 없고요. 임대주택의 유형은 단기 민간임대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은 5년 이상 임대이고요.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 이내, 5% 증액 제한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잘 지키셨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나머지 모든 경우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곳과 동일합니다만 주의하실 건 임대 의무 기간에서 만약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다면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다면 이때는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똑같지만 임대 의무 기간에서 5년 이상 임대인지 8년 이상 임대인지 10년 이상 임대인지를 잘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최종 결정사항을 법령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임대사업자에게 있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만으로도 아주 큰 세제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를 이용한 재테크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